반갑습니다. 제 이름은 박나리라고 하고요. 제 아는 동생인데요. 저희 사실 같은 팀 하고 있는 네, 친구인데 저희가 오픈마이크를 신청을 했는데 같은 날 같은 때가 됐어요. 그래가지고 네, 근데 저희가 이렇게 붙어갖고 왠지 다음번에 네가 뽑힐 것 같아요. 저희는 라이노 어쿠스틱이라는 원래 팀이고요. 저는 거기서 보컬과 네, 건반과 네, 작곡가 뭐 이런 것들 다 맡고 있고요. 네, 감성 어쿠스틱을 지향하는 밴드인데 오늘 제가 지금 그 굉장히 많이 떨리는 게 혼자서 무대에 서는 거 처음이거든요. 여기 교회님이 말해 봤는데 교회에서 특성이라고 해가지고 혼자서 네,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기도하고 시작하죠. 네. 네, 그래서 제가 무슨 곡을 가지고 오면 좋을까 하다가 저희 밴드에서 하는 곡 말고 제가 무대에서 처음 불러보는 네, 제가 만든 곡을 가지고 왔고요. 자작곡 두 곡 네,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날씨가 이래서 조금 이렇게 차분한 곡을 가지고 왔는데 앞에 분이 너무 막 와인잔에 콜라 사랑스럽네요. 제가 좀 다운시켜드릴게요. 네, 제목은 눈빛만 봐도 라는 곡입니다. 헤어지려고 하는데 나는 아닌데 저쪽은 멀어지는 그런 네, 가사가 있었고요.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제목은 그 자리에라는 곡이고요.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기타 쳐주면 안 돼요? 그 자리에
그거예요. 제목을 처음 원래 사랑한 기억들로라는 제목으로 이제 네 했는데 원래 그 원곡의 제목이 있어서 그 자리라는 곡이고요. 이것도 네 헤어지신 경험 있으세요? 근데 네. 너무 행복하게 같이 오셔가지고 있으셨죠. 네, 그래서 그 뭐 추억만으로도 뭐 살만하단다 이런 가사가 있는 곡이고요. 네, 들려드리도록 한번 갈게요. 저를 안 보시고 눈을 감으셔도 괜찮아요. 제가 시선이 창피해가지고요. 아직